한 2주 전에 올렸던 디자인 클립에 이어서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컬러 진행을 할 거고요. 이전에 이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은, 에피소드들은 바로 전에 올렸던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은 그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작업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컬러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. 보실 때 스케치와 컬러와 밑에 그 단계 3단계를 중점으로 봐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. 스케치에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컬러로 일찌감치 넘어오게 되면은 컬러를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도 같이 다듬어 나가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번거로움을 최소화시키고 스케치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컬러 쪽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의 목적이 있고요. 네, 시작해보죠.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커버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
디테일을 조금 더 다듬어 줄 텐데 사실 이 전 단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도 충분히 완성도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배열 하나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는 채색을 하면서 미처 그 라인으로 인해서 내지 못한 입체감이나 놓쳤던 반사광이나 뭐 약간의 이펙트 그리고 비비드 컬러, 제가 주로 마무리할 때 쓰는 비비드 컬러를 더해서 그림의 컨트라스트를 높여준다거나 좀 더 퀄리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. 굳이 이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한 거 끝까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벌써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제 하는 그 과정들이 뭐 짧거나 길거나 또는 뭐 어쩌면 지루하게 반복되거나 비슷한 작업물이 있어도 루틴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 작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은 좀 더 제가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는 작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